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파사주팝 9강 그래마 투 리딩 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은 자 was coming 돌아오는 중이었다. 자, back come back. 자, from the work 일로 직장이죠. 직장으로부터. 자, after going through 해서 go through는 겪다. 자, 겪다라는 뜻으로 experience의 뜻이에요. 하시는 힘든 하루를 끝나고 오는 길이었어. 자, 그 시절은 시간은 was autumn. autumn 하면은 가을이었고, 자, 하늘은 차가웠고, 그리고 물들은 파란색이었고, 공기들은 chilly, 쌀쌀했다. 자, in the small bright sun, 작은 밝은 태양 속에서, 자, 나무들인데 along the roadside까지, 자면은 길가 나란히, 길가에 나란히 있는 나무들은 저 glow 하면은 빛이 났다. 자, 빛이 났는데 빨간색으로 오렌지로. 아, 시적 표현 들어가면 해석 어려운데. 자, 윌리아는 흠도 했어요. 흥얼거렸다. 지 스스로. 저기서도 지가 스스로 노래니까 himself 들어가야 돼요. 자, in time 시간에 맞췄었죠. 자, with long swing of his leg 하면 길게 다리를 흔들면서. 자, 거기에 in time에서는 맞춰서. 자, 하면은 길게 다리를 휙휙 걷는데 거기에 맞춰서 흥얼거렸단 말이에요. 흥흥흥 이렇게 병신건데 이거. 자, 윈드 블루. 자, 바람은 저 블루 불었다. 자, 하면 뚫어는 통과해서죠. 자, 그의 띈 얇은 갈색의 망토, 얇은 갈색의 망토를 통과해서 막 펄럭거리는 거예요. 자, 저 부드러운 roar of fast moving water. 아, 부드러운 소리. 자, 로어는 원래 으르렁거리다는 뜻인데, 오, fast moving water니까 빨리 흐르는 물에, 뭐, 부드러운 소리가, 철철철 소리가. 자, 그 다음, beyond the tree까지, 나무를 건너. 있던 실제 주어는 로어로도, 로어리 주어죠. 이 소리가. 자, told him, 말해줬어. 자, him은 윌리엄에게. 자, 대 접속사고요. 자, 그가 was passing, 지나가는 중이라고. 자, above 위죠. 자, 어디 위이냐면은 the river bank. 뱅크는 은행이죠. 그럼 강은행이죠. 아니죠. 강뚝. 자,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우리 뱅크는 뚝이라고 씁니다. 꼭 은행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윌리엄은 keep ing 계속 흥얼거렸다. 자, 그리고 윌리엄은 사랑했고, 사랑했는데 the sound 소리죠. 그의 목소리를. 이제 또 뒤로 가야 되겠네. he loved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 못 가네. 자, 윌리엄은 사랑했어요. 저 소리인데 그 자신의 목소리를.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다시 윌리엄은 원했어요. 자, it to sound clear above the rushing water. 자, it. 자, it이 여기서는 to sound clearly. 그래서 it은 그냥 지시대명사 잡아야 돼요. 자기의 목소리가. 자, to sound 들리기를. 들리다. 자, 들리다라고 해야 돼요. 좀 이상했었어요, 이게. 자, 들리는데 클리얼리하게, 저 분명하게 사운드 되도록. 자, above 위죠. 자, rushing water는 흐르는 물 위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봐줘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윌리엄이 주어, 목적어, 목적, 아, 주, 윌리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want, 목적어, to, 보호 구조예요, 여기서는. 자, 별로 안 좋겠었죠. 자, 그는 looked around, 주위를 둘러봤고, 자, although, 비록, 자, the days, 그 날은, 낮이죠, 그냥. the day가 붙으면 낮이. 자, was getting darker. 점점 어두워졌지만, 자, 윌리엄은 느꼈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지각동사. 자, 뒤에 뭐가 나오냐. 형용사, content, 1번. 그 다음, graceful, 2번에. 여기서 다음, ly 해놓고 잘못된 거 골라라 했었죠. 자, 여기는 content는 만족. 했고 감사 했는데 to the atmosphere는 여기서는 대기가 아니고 분위기. 자, 분위기인데 뭐 시골 전경 분위기죠. That he was enjoying. 자, 진행형으로 그가 즐기고 있던 분위기를. 그래서 답은 peaceful. 자, 그 다음 주관식 문제에서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자, 주어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써야 되는데 여기 ly를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문제였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한번 다 봤고요. 자, 정리해서 퇴근하고 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맞죠?
퇴근하고 갈 때는 언제나 즐거워죠. 그래서 흥얼거리는 거죠. 망토가 없네. 망토 하나 그려주면 망토를 슈 배트맨인가? 이렇게 망토를 밟고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가의 평화로움.